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한 가지가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을 경쟁자로 보지 않겠다, 무시하고 네. 나 갈 길만 가겠다 선언했잖아요. 당연히 이런 어떤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하는 짓이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고 국민들을 포기한 오포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보고 네. 민주당 가겠다 이랬는데 정치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속도 조절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네. 우리는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냥 뭐 내부에서 막 다 쳐내고 싸움나고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윤석열 식으로 하면 일반 국민들이 지지를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뭐 정치 고관여층의 우리 시민들은 답답하고 왜 이러나 뭐 진짜 제 페북 댓글에도 나 이제 이재명도 지지해 싫어지려고 그래요 뭐 이런 분들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제 한 번 더 이제 새로운 이렇게까지 나왔을 때에는 이재명 대표가 초심님이나 저처럼 성격이 너무 분명한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얼마나 속이 끓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하신 것 같으니까 네. 지지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